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입현황 대시보드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나와 있고요. 팀과 함께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현황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차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입고 수량부터 총 판매가 합계를 100만 단위로 이렇게 나타낸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C라는 팀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복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한복이란 팀과 거래한 업체들 그리고 스타일 수부터 총 판매가 합까지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시보드 형태와 색감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논리 테이블을 쉽고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지 문제 파일로 넘어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로 넘어왔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될 백데이터 자료입니다. 담당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 총 판매가 합이라는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백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차트를 4개 정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 판매량부터 뭐 입고 수량, 발주 수량의 합계도 한번 출력해 보는 논리,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의 도움을 받아서 슬라이스 형태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와 전체 총합을 나타내는 도형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컨트롤 A에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다가 만들 거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필요한 피벗 테이블은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을 행으로 이렇게 드래그 다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쭉 범위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팀과 거래하는 거래처 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팀을 일단 체크박스 해제해서 아웃시키고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 거래처가 있는데 행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래처명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처명 그리고 팀을 위주로 슬라이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만 이렇게 남겨 놓도록 할 거고요. 다시 카피한 부분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팀을 체크박스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필요한 정보는 담당자 구분을 행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와 제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거래처를 드래그 다운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스타일 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주 스타일 수를 이렇게 드래그 다운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카피가 되어 있죠. 컨트롤 V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입고 수량의 전체적인 합계인데요. 첫 번째는 팀을 드래그 아웃 시키고요. 아래로 좀 이동해서 거래처를 행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입고 수량을 값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갓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숫자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카피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아이템별 입고 수량 합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논리 테이블이 하나, 둘, 세 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만들어 줄 마지막 피벗 테이블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거래처를 드래그 아웃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값도 드래그 아웃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필요한 거는 월에 따른 원가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좀 이동해 주시고 원가율을 값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원가율에 들어있는 이 값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해 주시고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은 나타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누르면 원가율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다섯 개의 텍스트 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피된 이 부분을 붙여넣고요. 거래처는 드래그 아웃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수량도 드래그 아웃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처음 필요한 정보는 발주량입니다. 이 부분도 카피해 주도록 할게요. 발주량이 합계가 구해졌으면 조금 더 내려와서 발주 스타일 수를 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발주량은 드래그 아웃 시켜주시고 아까 우리가 입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별 업체별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합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입고 수량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발주량 아웃 시켜주시고 이번에 필요한 정보는 총 원가 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값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단위가 100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값필드 설정 오셔가지고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코마 샵샵0 다음에 콤마를 하나 둘 찍어서 100만 단위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카피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총 원가 합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상 총 판매가 합인데 지금 가장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여기 총 판매가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 다운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도 총 판매가 합이 100만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코마 샵샵 0 콤마 두 번 찍어서 확인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시보드를 출력하기 위한 피벗 테이블 자료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X 눌러 주시고요. 일단 여기 다중 선택해 주신 다음에 콤마를 하나 찍어 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에서 값을 불러올 텐데 이 쉼표도 같이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더블 클릭해서 피벗이라고 만들어 놓도록 할 거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시보드라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셔야 될 건 이 화면 크기 있죠? 배율을 클릭해 주시고 70으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사용할 열은 A부터 ADR까지입니다. 그리고 행은 39번 행까지 사용을 해볼 겁니다. 39번 행.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탭 목록이 이렇게 리본 메뉴 목록이 이렇게 보여진 거 볼 수 있죠? 홈 탭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메뉴가 잠깐 숨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9번 행까지 할당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일단 삽입 탭 눌러주시고 도형 눌러주신 다음에 모서리가 조금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매입 편한 대시보드 자 그럴듯하게 영문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까요? 되셨고요.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홈에서 위아래 가운데 좌우에 가운데 크기는 한 24포인트 정도로 해놓도록 할까요? 그리고 글씨는 좀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색상, 채우기 색상을 좀 예쁘게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눈에 보여지시는 표준 서식을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있는 팀을 선택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팀과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두 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해서 다중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요. 앞으로 이동해서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좀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슬라이스 설정에서 머리끌은 표시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항목 숨기기 여기도 동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슬라이스 설정 머리끌은 표시하지 않고 없는 항목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는 슬라이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슬라이서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 열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격을 맞춰주시고 Z열까지 할당시켜서 이렇게 출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까요? 되셨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트를 우리가 4개 정도 동시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피벗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여기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만들 건데 물론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피벗 차트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차트 삽입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눌러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F1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아이템이 있는 구간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F1번 여기도 선택 컨트롤 F1번 해서 총 차트를 4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중 선택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다중으로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 주시고 대시보드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례대로 배치를 좀 예쁘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위치를, 자 여기는 이제 제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확보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좀 당겨서 크기를 좀 적당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서가 있는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 건데 나중에 여기 피벗 테이블 안에서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런 필터 탭 같은 모양 있죠? 이건 다 숨김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Z열 이쯤에 오셔가지고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도록 할게요. 채우기 색깔은 나중에 다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위치를 잡아주실게요. 그리고 여기 탭 모양 회색 버튼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바로 누를게요.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 눌러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은 제목인데 이 부분은 눌러서 다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금선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선을 다 삭제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목록들도 다 삭제를 지금 해주도록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남겨두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약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조금씩 확보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이 목록 다 지운다고 말씀드렸죠. 자, 선택해서 지워주고 여기만 남기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클릭하도록 할게요. 가로막대로 일단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가로로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템 이 부분도 있죠.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가로막대로 요 두 가지만 변경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막대를 선택할게요. 막대를 선택하면 전체 막대가 선택되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마지막에 있는 계열 옵션이라는 이 그래프 모양 있죠. 여기 간격 너비 드래그해서 55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엔터. 다 똑같이 55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륨감이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죠. 빠져나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대시보드의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디테일은 조금 만져주도록 할게요. 또 조정해주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위에 것만 선택, 그리고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간격을 이렇게 눈금선 위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옆으로 좀 당겨주시고 위로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방향키로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다중 선택해서 정확하게 맞춰볼게요. 도형 서식에서 맞춤, 위쪽 맞춤해서 정확하게 위로 맞춰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상단이 맞춰진 걸 확인해 보시고요. 이 하단은 여기를 또 맞추게 되면 위에가 또 틀어지니까 여기는 일단 눈으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큰 이상이 없으면 레이아웃을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대시보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다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좀 위치 이동시켜 주시고 여기는 이제 제목이 될 겁니다. 조금 줄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래처별 담당자 스타일 수라고 해 놓고요. 이번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부등호 있죠? 이 작다라는 부등호를 두 번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조금만 더 당겨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서 오른쪽으로 카피를 하나 수평을 맞춰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조금 줄여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이번에는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이 좀 공간이 없어 보이니까 크기를 조금만 줄여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구간 아래로 이동을 시켜서 제목이 좀 타이트하지만 들어가게 이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서 여기도 제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전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른쪽 끝에 총 5개의 텍스트 박스가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채우기 색깔을 예쁘게 바꿔보고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목줄에 해당하는 대시보드 현황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눌러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눌러주시고 단색 채우기에서 검정색으로 일단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검정색이 들어가는 투명도를 한 80으로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선은 없음으로 해서 좀 부드럽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홈탭에서 글씨는 검정색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여기 눈금선이 표시가 되니까 어지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 탭에서 눈금선을 좀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서도 좀 부드럽게 파스텔 톤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서 클릭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테두리가 실선으로 조금 날카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펼쳐서 새 슬라이서 스타일 눌러주시고 전체 슬라이서 선택해주시고요. 서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로 오신 다음에 점선 조금 촘촘한 걸 선택해 주시고요. 윤곽선 눌러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된 항목이라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색깔이 될 건데요. 서식을 눌러서 채우기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회색 톤으로 제목과 좀 비슷하게 조금 더 연합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확인 눌러서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슬라이서 탭에서 우리가 만든 이걸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선택해서 슬라이서 적용. 이렇게 하면 조금 부드러운 슬라이서 형태의 색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스텔 톤으로 색깔을 좀 매칭을 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도형 서식 단색 채우기에서 상단에 있는 것부터 선택. 그리고 투명도는 30으로 맞춰 주도록 할게요. 선은 없음으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글자는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막대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프 막대를 선택해 주시고요. 똑같이 페인트톤 와주시고요. 단색 채우기에서 녹색 파스텔톤 그리고 3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선 없음. 여기에는 단색 채우기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톤 30% 선 없음. 홈탭에서 검정색 그리고 여기 있는 막대를 선택을 해 줄게요. 그리고 페인트통 똑같이 30으로 맞춰 줍니다. 선 없음. 이제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좀 부드러운 색감을 가진 대시보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 오른쪽에 이제 아이콘을 우리가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상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삽입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아이콘이란 메뉴가 있을 겁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 아이콘이란 메뉴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플랫 아이콘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다양한 색감이 있는 아이콘들, 귀여운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해 주시고 나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PNG 또는 SVG 형태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 아이콘 정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상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삽입에서 바로 아이콘을 사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눌러볼까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저는 하나만 일단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삽입 크기를 조금 줄여놔 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적당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도형 박스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즈음에 배치를 시켜 줄 건데 목록은 색깔이 필요 없기 때문에 채우기 색깔을 없애 줄 거고요. 이 밑에는 이제 숫자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카피해 놓도록 할게요. 다중 선택해서 조금 줄여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처음 이제 필요한 목록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피벗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제 발주량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발주 스타일 수, 입고 수량, 총 원값, 총 판매가 합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주량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발주량이라고 해줄 거고요. 선택 마우스 우측 버튼 해주신 다음에 이번엔 여기 있는 걸 해볼게요.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은 다 뭐 먼저 지워주셔도 되고 지워지 않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외곽을 콕 찍으면 커서 깜빡임이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 수식 입력줄로 오신 다음에 커서를 딱 한번 찍어줍니다. 그리고 는 이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발주량 피벗으로 넘어가서
이 구간 있죠. 지금 N4번이네요. N4번 셀에 있는 정보를 엔터키를 치면은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컨트롤 B 누르면 이렇게 글꼴이 진하게 표시가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꺽쇠 모양 있죠. 부등호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하나, 둘, 셋 정도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이콘은 조금 더 위로 배치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ESC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르고 밑에 선택, 그리고 아이콘까지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시고 그룹화 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세트가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위치를 잡아 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쭉 해서 다섯 그룹을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부분만 잘 맞춰주시면 나중에 맞춤에서 이 위치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해줘야 될 게 있죠. 아이콘을 새로운 아이콘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제목줄에 목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박스를 해당하는 목록에 맞는 출력 결과물과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발주 스타일수였죠. 스타일수 이렇게 해주시고 ESC 버튼 누르고 글씨가 좀 작았기 때문에 이 박스를 조금 당겨서 글씨가 같이 출력되도록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 두번 클릭하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형식이라고 나오죠. 선택해 주시고요. 가장 왼쪽에 그래픽 변경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아이콘이 여러분 PC에 있다 그러면 파일에서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아이콘에서 바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아이콘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고 삽입하면 여기 아이콘 모양이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는 선택해 주신 다음에 회색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 출력된 이 부분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채우기 색깔을 자 여기서 누르면은 투명도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눌러주도록 할게요. 단색 채우기에서 연한 파스텔 톤의 녹색 30% 해준 다음에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입고량이었죠. 입고량 바꿔주시고 아이콘 선택 그래픽 형식에서 아이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때 의미 있는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아 여기 스킵을 했네요. 박스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N4번으로 되어 있죠. 일단 넘어가서 한번 확인할까요. 발주 스타일은 지금 N7번으로 되어 있죠. N7번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오셔가지고 선택 N7번으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바뀌어지는 부분은 상단에 오셔가지고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하면 이 네모 박스를 선택할 수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C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서식이 이제 카피가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얘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V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다시 한번 색상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발생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좀 위치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콘 위치를 좀 밑으로 당겨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입고량도 마찬가지 한번 클릭, 두번 클릭해 주시고요. N4번이 아니라 지금 입고 수량은 N10번이네요. 여기는 N13번, 16번 세 칸씩 이렇게 행이 밀려났네요. 10번 일단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N10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V 누르면 바뀌어지죠. 여기에서 단색 채우기 파란색으로 일단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이콘 위치는 적당하게 위치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총 원가 합 그리고 100만 해주고요. 시프트 키 눌러서 블록 잡아 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부등호 작다라는 거를 몇 번 눌러주시면 글씨가 딱 맞춰서 들어온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 그래픽 형식에서 아이콘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색깔은 주황색 톤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총 판매가 합 100만 Shift 눌러서 음영을 잡아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정도 해주시고 여기는 박스를 좀 당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조금 더 밑으로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형식에서 다른 아이콘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사과 모양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텍스트 박스 아까 13번이었죠.
컨트롤 시프트 V 해주시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16번이었습니다. 그쵸? 컨트롤 시프트 V 해주시고 여기서는 파스텔 톤의 살구색을 선택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 버튼 눌러서 다중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맞춤, 여기 보시면은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레이아웃을 잘 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면 대시보드 형태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외곽을 둘러싸는 테두리 한번 넣어 보고요. 음영을 조금 연하게 넣어서 보기 좋은 대시보드로 완성을 해서 보고서 연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삽입 눌러 주시고요. 도형 직사각형 하나 해주시고 전체를 덮어줄 수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 오신 다음에 검정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관에 오셔가지고 95%로 음영을 살짝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선 없음 해주도록 할게요. 빠져나오도록 할 거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이렇게 음영이 질 수 있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음영 박스를 선택해주시고 Ctrl-C, Ctrl-V 한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요. 선을 진한 남색으로 해주신 다음에 3포인트 정도로 맞춰서 엔터치고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두리 모양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를 선택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반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보고서 연결이란 게 있죠. 모든 피벗 테이블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선택. 그럼 우리가 만든 피벗 테이블이 개수만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체크박스를 다 체크하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체크박스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은 보고서가 다 연결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반응을 하죠. 마블, 한복을 선택하면은 해당하는 팀에 대한 정보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팀에서 필터 해제해 주시면은 전체 정보가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입편향 대시보드를 만드는 간단한 논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색상도 조금 예쁜 그라데이션 형태의 대시보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면 대시보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